자, 오늘도 박병희 장부장님과 함께 마켓 인사이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박병희 장부장님 어제 매우 힘든 하루였고요. 네. 오늘도 그럴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래도 미국장이 이 정도 해줬으면 우리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좀 없겠죠, 설마? 네, 다소 안정감 됐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아침 비가 왔는데 눈이 많이 녹았더라고요. 그렇죠, 눈이 많이 녹았더라고요. 좀 따뜻한데. 그렇게, 예, 그렇게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뭐 네, 어제 시장부터 한번 좀 볼까요? 네,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깜짝 놀라셨겠지만은 나스닥이 장중에 4.9% 하락했습니다. 뭐 폭락이죠.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면 반대 매매 쇼크 이제 로스컷이 나온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고요. 장중에 다우가 장중에 저점이 3.2% 그리고 S&P 500이 3.9%였고요. 종가는 나스닥이 0.63% 플러스, 다우가 0.29% 플러스, S&P 500이 0.28%. 진짜 드라마틱했어요. 나스닥 지수로 보면은 5.5%가 오른 겁니다. 저점으로부터. 5%라는 거는 연간 전체 수익률이 5%일 때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하루에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제가 웃고 있지만 정말 대단한 변동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다르면서 그리고 거래도 좀 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점, 단기 저점 형성의 시그널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안정화됐다. 아, 변동성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인 하락에 대해서 살짝 안정이 됐다. 이 정도만 네.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보면 사실 뭐 그냥 그렇게도 보이지만 아마 그래프를 보시면 훨씬 예. 그 드라마틱한 그렇죠. 변화를 아마 보실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간 그래프 보시면 진짜 네, 어마어마한 어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중 저점이 마이너스 5.16%였는데요. 종가가 플러스 1.31%입니다. 6.5 변동성 6.5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웃고 있어 웃으면서 그래도 할 수 있었던 있는 거는 이게 어제 드라마틱하게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어서 보통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일단 단기 저점, 단기라는 표현을 꼭 쓰는 겁니다. 앞에 단기 저점의 인식을 좀 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안도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빅스 지수도 그랬습니다. 어제 장중에 39까지 올라갔거든요. 빅스 지수는 우리 볼라틸리티 인덱스라고 하죠. 향후의 변동성이 얼마나 클 것이냐. 그래서 위험 지표라고 합니다. 이 39였는데요. 재작년에 팬데믹이 있었던 3월에 40이었어요.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빅스 지수를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죠. 보통 40 정도. 40대면 사죠. 예, 예, 산다. 이렇게 어제 3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가는 29.9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우리 매크로 환경에서 러시아 얘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요. 네. 러시아가 어제 다시 8.1% 하락했는데요. 지금 어휴. 우리가 이 경제 뉴스가 아닌 다른 사회 정치적 뉴스를 보면은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1월이 지금 제가 지금 앞에 1을 뺐는데요. 1월에 19.28% 하락했습니다. 러시아 20%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겠죠. 러시아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 것도 상당 부분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나스닥의 2021년 작년에 시가가 12,958포인트였는데요. 어제 적점이 13,094포인트입니다. 1년치 오른 거를 3주에 다 뺀 겁니다. 나스닥이. 얼마나 큰 변동성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21년 시가라는 게 뭐예요? 이 작년 시작할 때 12,958이 첫날에 예. 그 가격이 12,958에 시작을 해서 16,00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 13,094포인트니까 원위치 한 겁니다. 아, 3주 만에 진짜 많이 빠졌네 예. 이렇게 보니까 예. 정말 많이 빠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제 시장은 코스피 1.4% 하락했고요. 어제 2,800포인트 드디어 깼습니다. 직전 저점인 2822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서 곧바로 매도가 좀 급격하게 나오는 상황이 좀 됐고요. 코스닥은 2.91% 하락해서 915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직전 저점을 어제 깨고 내려간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매수해주면서 그나마 우리 시장이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
외국인들이 같이 매도하면서 최근 들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9,472계약 정도 매도하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3,760억 정도 나왔는데 시장에서 얘기하는 트레이더들은 전반적으로 매크로 영향도 많지만 LG에너지솔루션 영향도 상당히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차익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좀 안타깝죠. 사실 뭐 기업 가치의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닌데 화재로 인해서 이것이 공급에 좀 차질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 소재 쪽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약세인 반면에 음식료가 강세였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지수 대비 대형 IT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어제 특이한 점은 연기금이 올해 4일날 한번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없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기금의 행보가 좀 바뀌는지 연속성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의 하락폭이 좀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대 매매가 어제 사상 최대 21일 기준으로 사상 최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반대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갔을 거예요. 저는 이제 필드에 있으니까 지점에 있다 보니 이제 반대 매매 나가는 걸 옆에서 보고 있는데 정말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 목이 하락폭이 심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것이 어떤 악순환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반등하면 이제 일단 아침에 오전에 메우지 못하면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전에 메우지 못하면 이제 세 번 나갑니다. 아침에 증권사는 아침에 나가고요. 그리고 CFD는 장중에 계속 나가는데 보통 한 12시에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쓰시는 분들 저는 뭐 증권사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스탁론 있잖아요. 스탁론이 오후에 한번 나갑니다. 오후에 한번 그렇게. 그러니까 증권사 미수는 아침 시작하면서 나가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제 만약에 내가 많이 충분히 빠졌다고 친다면 내가 돈을 밤새 채워놓지 않는 이상은 아침에 나갈 나갑니다. 거 아니에요. 아침에 플러스 나지 않으면 곧바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시장이 급락을 하면 아침에 반대 매매로 해서 확 빠졌다가 반등을. 그래서 가서 가만히 보시면 시장이 약세라도 아침에 훅 빠졌다가 한번 반등을 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아침 플러스 시작하지 않으면 어제 빠졌기 때문에 돈을 채우지 않는 반대 매매가 아침에 또 나올 수 있는 것은 연속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주고 나서 반등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그리고 최근의 시장 하락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의미 그리고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반등을 했던 것의 이유들을 이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FMC 긴축 정책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있었지 않았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제 우리도 말씀을 나눴지만요. 1월에 테이퍼링 종료한다. 금리 인상을 1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또는 3월에 시작한다. 50BP치 빅스텝 한다. 그리고 양적 긴축을 3월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을 강력하게 매파적 발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게 뭐 이 정도까지는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시장 외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 반영 자체도 과도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반등을 했다. 어제 반등의 그냥 이유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나오는. 나스닥이 고점 대비 18% 하락했는데 1월만 16% 하락했습니다. 어제 저점 대비입니다. 반등을 해서 이 정도는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급락한 폭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가 매수 상당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서 2015년 12월 16일 미국이 1차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그 시기부터 약 두 달 동안 미국 시장 나스닥이 빠진 게 18%에서 20%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정도의 하락폭이 이번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아침에 뉴스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현상이고요. 기적 분석으로 볼 때 제가 보는 기적 분석을 1차 매수, 단기 매수 신호가 일단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한 저점 신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고점도 그렇고 저점도 그렇고 단봉에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한 번에 저점을 딱 찍고 한 번에 고점을 찍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진짜 저점인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2차 신호, 즉 저점을 확인하는 신호는 소위 말하는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발목에 사야 된다, 무릎에 사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1차 매수 신호는 발생을 좀 해서 다소 안정적으로 됐다 이렇게. 지금 1차 매수 신호는 발생했다고 어제 발생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제 신호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지 몰라서 말씀 좀 드리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거래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제 말씀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1차 매수 신호라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0주 정도를 산다. 그러면 한 200주 정도를 먼저 사는 거죠. 200주, 300주 사서 1차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한 번에 다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한 바닥인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동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나스닥 기준으로 저점이 13,000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직전에 급락 시점이 14,500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 사이에 그냥 변동성을 주면서 있을 가능성 상당히 있다. 기초 분석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안심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예. 변동성은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번 하락 국면에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본 것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황의 대세 흐름은 이론에서 크게 이번에도 벗어나지 않았구나. 역시나 금리, 환율, 경기 지표에 따라서 대세 흐름은 가는 게 이번에도 역시 맞았구나. 즉 무슨 어떤 표현을 드리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한대, 그리고 환율이 오른대, 그럼 시장이 하락했구나. GDP 성장률 올해 둔화된대. 그리고 경기 지표의 선행 지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낮아지고 있어. 그리고 수출 증가율도 지금 유율이 낮아지고 있어. 그러면 좀 좋지 않겠구나. 그래도 시장에서는 시장이 뭐 약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여전히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주식 투자자들이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구나. 대세 흐름은. 이번에도 역시나 그렇구나. 이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사전적으로 대응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면은 예전과 똑같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전히 대세 흐름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역시 이 흐름에서 있구나.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주식시장의 4개 오라감이 군요 얘기를 하면 몇십 년 전의 얘기인데 뭐 지금도 그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그 흐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않고 있구나. 시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투자자들의 전망과 해석만이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달랐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미국 시가총액이 GDP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뭐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별거 아니라 그러고 미국의 멀티플이 26배가 뭐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시장이 하락을 하면 분명히 또 높다고 거꾸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이 강세, 초강세가 될 때, 초약세가 될 때, 피크에서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극단적이구나.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떤 표현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시장이 약세 피크가 돼서 우리 지난번주하고 계속 걱정을 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기서 한번 반대매매나 공매도 세력에서 단기적으로 그냥 로스컷이 나오면서 급락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은 계속 있다. 근데 이런 걸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급락하면은 난 사자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전에 했던 대로 이번에는 그렇게 급락이 안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시장은 정말 바보스럽게도 그런 피크 상황이 되면 그냥 급락 나오고 또 위로 피크 나오면 급등이 나오고 그래서 고점 찍고 그래서 저점 찍고 꼭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체 군중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군중에 반해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구나. 그런 것들을 또 이번에 한번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움직임에서 볼 때 환율과 금리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시장은 연준 정책은 상당히 반영을 하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하면서 양적 긴축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시장이 진짜 걱정하는 거는
경기도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서 제 느낌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하락 후에 뭐 반등을 주던 여기서 하락 후에 박스권에 있던 이제부터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경기 전망과 정책 조절 그리고 실제 경기 지표의 변화 요것에 시장이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얼마큼 시장 우리 경제가 벗어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향후의 관점을 연준이 하는 금융 정책 이 부분에 상당 부분 벗어나서 다른 것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둔화 지표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 지표가 나오면 이제 연준이 긴축 정책을 좀 늦추지 않겠냐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경기가 나빠지는 부분들을 반영하면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만일 경기 둔화 지표가 다시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지표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거꾸로 올라가는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뭘 좀 고민을 하고 있냐면요. 그 상황이 되면 시장 주도주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 포인트라서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둔화되는 시점에 주도주가 바뀐다고요? 지금 경기 둔화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GDP 성장률도 네. 그렇고 뭐 선행 지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터닝하면서 거꾸로 올라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면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수출 증가율이 다시 좋아지는 시점이 되면 그러면 둔화됐다가 다시 좋아지는 예, 예, 예. 네. 그러면 네, 시장 둔화되는 그때는 확실히 변할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작년에 한번 우리 속임형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속임형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건 속임형이 아니고 진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속임형? 속임형이라 하면 속았다. 페일링. 아, 속임형? 예, 예, 예. 아, 네. 속임형. 예. 작년에 어떤 얘기 있었냐면요. 네.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경기 민감주가 경기가 좋아지면서 경기 민감주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막 올랐잖아요. 그거 믿고 거기 들어가면 다 그냥 다 지금 엄청 몰린 거예요. 반토막 났습니다. 근데 실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진짜로 그거는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번에는 이제는 경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올 하반기 되고 내년에 돼서는 점차로 그쪽으로 전체적인 시장의 시각이 변할 수 있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시장 뭐 관점과 그리고 현재 상황만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시장 대응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제 자세히 직접적인 구체적인 대응은 솔직히 지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가운데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는 시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동성이 한쪽엔 축소가 돼요. 그런데 축소되지 않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는 곳이 분명히 있지 않을 거 있겠습니까?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곳? 네. 정책이 네. 집중되는 섹터는 계속 유동성이 되겠죠.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정책이 집중되는 곳. 어디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정책들. 그 아직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정책들이 통과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거 또는 뭐 전기차에 대한 거 또는 환경에 대한 거 이런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돈이 지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우리가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와중에도 전체적으로 실적 둔화를 우려를 하는데 실적이 좋은 섹터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면서 돋보이겠죠. 네. 예, 그런 쪽을 지금 우리가 찾아야 돼. 이익성장 섹터를 좀 찾아야 되는 거. 저는 어제 말씀을 드리기를 굉장히 중소형주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커버링하는 자료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대형주는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에서 확실히 이익성장이 있는 쪽에서는 확실하게 차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 비용을 소비재 가격에 전가 가능성이 있는 점차로 그런 섹터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제 부각이 되면서 음식료 섹터가 강세를 보인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로 올랐냐면요. 작년에 원자재 수입 물가가 42.3% 상승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정말 많이 오른 거죠. 42%로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오른 거 비용이 이제 늘어난 것 때문에 기업의 이익은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옥수수를 톤당 뭐 100만 원에 그렇습니다. 사오다가 140만 원 주고 그렇죠. 사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퉁쳐서 얘기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없는 네.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음식료 그래서 작년 말부터 여기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저도 들었는데 음식료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슈가 되면서 농심, 롯데칠성, 오뚜기, 풀무원 뭐 이렇게 음식료 종목들이 어제 그 와중에도 전부 강세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소폭 올라간 게 아니고 선거철에 많이 올려요? 아. 소폭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아주 강세였습니다. 선거철에는 올려도 뭐라고 못 안 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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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어제 움직임이 있었다. 조금 교체기. 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제 그 미래 차 관련해 가지고 뉴스 나온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네. GM과 LG 에너지센솔에서 7조 7천억 정도의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한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차 업계에서 미래 차 통합 OS 개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건 당연히 그렇겠죠. OS가 가장 핵심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재미있는 뉴스는 샤오미에서 전기차 개발한다고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중국의 전기차 개발에 그 지리차라는 자동차에서 있잖아요. 얘네들이 거꾸로 우리는 스마트폰 개발할게. 잘한다. 이렇게 어제 발표가 있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재밌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IT 쪽의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 스마트폰, 뭐 OS 얘네들이 다 그냥 합쳐지는구나 이런 기술들이. 이제 복합 이제 중국 IT 같은 데는 더 그러겠어. 예. 중국 당국이나 이런 데서도 야 니네들 예. 각자 할 게 뭐가 있니? 합쳐봐. 샤오미하고 너 예. 지리차하고 합치든지 그렇죠. 오포비포 해가지고 예. 또 뭐 CATL 합치든지 예. 뭐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고 지갑 변동이 많이 있을 것이다. 네. 이쪽 업계가 이렇게 좀 되는 뉴스였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 추진 어저께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소니가 소니 모빌리티 그때 발표했잖아요. 전기차 개발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어디가 되는지 이런 것도 관심일 수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뉴스를 보면요. 테슬라가 1분기 내로 텍사스 공장에서 모델 Y 인도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르노와 닛산, 미쓰비시에서 향후 5년간 전기차 개발에 200억 유로 투자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은 엄청난 지금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새로운 신기술 개발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BYD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기차 가격 인상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전자재료 기업 LP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응급제 생산 부산물로 인해서 재활용하는 이걸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 테스트 성공했다라고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냐면은 지금 소재 중국 소재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이걸 좀 낮추고 배터리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낮추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응급제 양극재 생산 부산물 재활용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은 폴더블폰 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폴더블폰의 원가 비중에서 디스플레이가 오타라서 죄송합니다. 42% 거의 와. 뭐 반 정도가 되죠. 디스플레이가. 그 200 몇십만 원 했는데 그럼 거의 100만 원이 디스플레이 값이 되나 비싸요? 네, 디스플레이가 와. 42%. 어플레이션 그 AP가 13.8%, 카메라가 6.45%. 카메라 생각보다 별로네. 근데 카메라가 6.45%인데 이 반도체 저기 뭐야 폴더폰이나 스마트폰 많이 팔리면 카메라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러잖아요. 이게 확 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얼마나 역량이 큰 거예요 지금요. 디스플레이나 AP는. 예, 예.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감가상각이 종료된다고 하네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보통 어떤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절 장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계속 해나가면서 그것을 가격에 전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료가 되면 그 단가를 낮출 수 있죠. 추가로 들어간 돈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의 이익도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 가격 인하 가능성이 있다. 낮출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쪽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판단이 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반대매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매매. 예. 어제 사상 최대에 나온 21일 날 660억이 나왔다는데 근데 사실 미수금도 포함해서 미수 반대매매 포함해서 460억이고요. 실제적인 반대매매는 한 450억 정도 된 것 같아요. 미수금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아무튼 이것은 집계 이후에 최대이고요. 08년 10월 27일 날 날짜를 찍었는데 왜 그랬냐면요. 08년 10월 27일이 언제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었던 선물이 한가 가는 그예요. 그 금융위기. 금융위기 때요. 2008년? 네. 2008년도예요. 그때도 429억이라고 합니다. 물론 절대 규모가 지금은 딱사세는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때보다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사실은 그때보다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것들은 그때는 지수 1000포인트 깨지는 날이었잖아요. 예.
890포인트 갈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890포인트 갈 때. 그러니까 이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지금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 시장인가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반대 매매가 나오니 신용잔고가 최근 4개월 연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조, 26조까지도 갔다가 지금 한 22조, 지금 더 빠졌을 것 같아요. 신용잔고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뉴스를 들으면 우리는 두 가지, 세 가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죠. 하나, 개별 종목의 반대 매매가 일어나면요, 연쇄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겠죠. 네. 이게 내가 개인입니다. 제가 개인이 있는데 종목을 뭐 10개를 갖고 있는데 얘가 반대 매매가 나가요. 그럼 이거 메워야 되잖아요. 일단 딴 거 팔아. 돈을 메우든지 어떻게든지 딴 거 팔아야 됩니다. 딴 거 팔아서 메우든지 어떻게든 해야 되거든요. 네. 기관들은 뭐 어떤 저기 뭐야 시중 거래를 하지 않지만 기관들이 어떤 종목이 훅 빠지면은 다른 것을 메우듯이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영세 효과로 인해서 악순환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최근에 개별 종목 하락폭이 심화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이 급락한 종목이라서 반대매매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겠어요. 우리나라는요 바이오 종목을 신용으로 롱텀으로 몇 년씩 가지고 있는 분들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개인투자들 정말 많아요. 그게 이번에 정말 반대매매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대매매 나가면서 어떻든 그게 반대매매 나가면 담보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주식을 팔든 아니면 팔아서 돈을 메우든 어떻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도 연쇄 효과가 있어서 개별 종목 하락폭의 심화의 원인이 됐을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라는 표현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래? 그러면 반대 매매를 맞는 직접적인 악재가 있었던 종목은 물론 건들면 안 되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엉겹결에 빠진 애들한테는 기회이다라고 또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또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어떤 종목들이냐, 여러분 어저께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단기 급락하는 개별 종목들 중에서도 막 때려 맞으면서 내려오는데 기관들은 사는 종목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이 그 와중에 계속 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지금 골라야 되는 타이밍이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반등을 노리고 뭔가 좀 거래를 해보시려는 분들은 요 단기의 수익을 내는 걸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은 요런 종목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어제 공매도도 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공매도는 최근에 많았고요. 네. 작년 말 비해서 올해 초에 2주 딱 지났을 때 한 3천억 정도 더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공매도 구축을 또 하는 거고요. 사실은 롱숏 펀드들이 엄청나게 되게 늘어나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면서 선물을 매도하면서 공매도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저렇게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왔으면 아마도 저 시그널을 보면 공매도 세력도 쫄리죠. 일부 쇼커버리 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매도 세력들 어떻게? 근데 미국 공매도 세력들은 이렇게 쫄리는 상황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쫄리는 상황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롱숏 펀드들이 한번 구축을 해놓으면 네. 웬만하면은 그걸 잘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생각할 때는 이런 좋은 질문 주셔서 말씀 좀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종목들은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줄창 사는데 주가는 못 오르거나 맨날 빠지는 종목 있죠. 또 그런 게 있거든요. 또 어떤 종목은 막 매도를 공매도를 보기에도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공매도가 많은데 주가는 계속 올라서 얘네들은 한 20% 30% 손해봤을 것 같은데 이거 왜 쇼커버 안 하지 이렇게 오르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요 한쪽에서 공매도로 20% 손해를 보더라도 수요시에서 한쪽에서는 롱에서 있죠. 롱숏이라는 건 양쪽에 상쇄하면서 일정 정도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이키드로 한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각도로 그걸 똑같이 보면 안 된다. 네. 전체적으로 롱숏 펀드들의 개념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네. 사실 어제 저녁에 나랑 좀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거든. 네. 걱정돼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단기 바닥권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 저녁에. 네. 사적으로. 사적 통화를 이렇게 공적인 걸로 얘기하셔도 됩니까? 네, 됩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면 가능합니다. 네. 저희 사적 통화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네. 하여튼 박병창 부장님. 우리는 이미 공인이야. 우리 통화는 공적이야. 네. 오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또 투자. 야, 그나저나 네. 장이 반등할 수 있는 조건 여러 가지는 갖췄다. 지금 7만 1000명 된 우리 7만 명 넘어가면 일단 단기 바닥 나오더라고. 어제 제가 볼 때 끝날 때 보니까 7만 8천 분 있었거든요. 어? 어제는요.
그렇게나 많이 예. 나왔어서. 네, 예, 어제 제가 보니까 아직 멀어서.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영익자님을 금요일로 네. 모시려다가 땡겨서. 그래서 내일로 땡겼어요. 내일이 단기 바닥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많이 들어오셨으면 좀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누르시고 오신 김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댓글창의 반응은 좋은데 좋아요는 좀 짜. 진짜 네. 저렴해. 너무 소태야, 여러분. 내가 저 다른 네. 데 많이 하는 데 갔더니 거기는 딱 기본으로 15,000 딱 찍고 시작하던데. 들어온 사람들 다 찍고 시작해요. 4만 명 동접에도 15,000명이 찍히던데. 여러분 너무 짜. 다 뭐 하시려고 그래. 좋아요 아낀다고 뭐 딴 데 주는 거 아니지 좋아요 않습니까? 좋아요 하면 뭐 돈 드는 건 아니죠. 뭐 별풍을 달라고 그래요? 뭘 달라고 그래요? 좋아요 뭐 딱 그냥 하트 표시 한번 누르면 되는 걸 그래. 그럼 살아났다. 제가요? 죽어나가더니 바닥 찍었다면서요. 몰라. 잠 열어봐야 돼. 자, 박병창 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